맞아 맞아. 네. 한 살로 태어난 건데 여러분이 여기다 20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70살이면 70개를 하면 안 돼. 네. 이거는 언제나 생일은 한 살이야. 네. 어, 맞아, 맞아. 네. 어머니가 뭐 70몇 살 먹은 사람을 낳았나? 네, 알겠습니다. 한 살이야. 이게 여러분 표현을 잘못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50회 생일이라도 생일 초는 하나만 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 오늘만큼은 한 살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나이는 관계없어요. 네. 이 생일은 태어나는 걸 축하하는 거잖아. 네. 맞지? 네. 일자 하나만, 네. 초 하나만 캐면 돼.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마지막. 네. 요게 이렇게 스무 살 이렇게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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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20대네. 이거 안 돼. 네. 태어날 때 20살로 태어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케이크는 한 개만 캐야 돼. 네. 확실히 소년생 많이 나죠? 네, 네. 우리는 어릴 때 이 초를 켜고 공부를 또 많이 했으니까. 네. 어디서 촛불 켜고 했냐면 산꼭대기 텐트 쳤을 때. 네. 호롱불이 없었어. 호롱불을 꺼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초를 켜도 꺼져. 바람이 많이 부니까 텐트 안이.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꺼진다고? 신문지인가? 텐트 안에서 공부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초를 신문지로 말아야 돼. 네, 네. 말아가지고 초를 켜놓잖아. 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초가 안 꺼져. 무슨지 알지? 네. 그리고 촛물이 안 흘러. 네. 그러니까 촛물이 계속 초가 타내려가질 않아. 신문지로 싸놓으니까 촛물이 흘러내려가면 초가 자꾸 줄어들잖아. 네. 그럼 초가 초값을 못 대요. 무슨 얘기 알지? 네. 그러면 초를 신문지로 조로로 말아가지고 촛불을 켜놓잖아. 네. 그러면 촛물이 내려가나? 그럼 촛물이 계속 촛불이 켜져 있는 거야. 네. 그 초가 달아들어 안 달아들어? 안 달아들어. 더디게 달지. 왜냐면 그 촛물이 다 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초가 녹으면 물이 줄줄 흘러버리고 네네. 초가 금방 없어져요. 맞아요. 뭐 그래야 그래. 네네. 근데 초를 신문지에 딱 싸고 있으면 거기 있는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초심이 안 내려가. 네네. 이게 초가 안 타. 불은 계속 켜져요. 그 대신 불이 약간 어두워. 어, 약간 어두운데 그래도 오래 켜있고 태풍이 불어도 안 꺼져. 알았지? 네. 그러면 그걸 산에서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야. 네. 텐트 안에서. 알았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요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게 풀이지. 풀이잖아. 네. 그러면 항상 요 안에 풀에 보면 요 심이 있어. 네. 가운데 심이 있지. 네. 요게 초심이야. 네. 그럼 여러분이 요만큼 나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신문지를 감안하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초가 달아와 안 달아? 안 달라는 거지. 계속 초심이 안에 있고 촛물은 그 안에 있으니까 촛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초만 달랑 있잖아. 여기도 하얘 초야. 그러면 촛물이 졸졸 내려와. 어, 내려오면 초가 착착 들어들어. 근데 주변만 조금 타고 다 내려와 버려. 열이 나가지고. 그럼 초가 빨리 달아간다. 빨리 달아. 그럼 이걸 내가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요런 요런 식으로 종이를 붙여버리면 초가 타내려오질 않아. 알았죠? 네. 그래야 나중에 촛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초는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초, 초가 좀 더 들어간다고. 네네. 그러면 신문지가 가에 싸고 있는 네네. 종이가 기름을 먹어가지고 자 있단 가자. 말이야. 네네. 그러면 초가 한참 내려가면 요것도 일부 타. 네. 어, 그러기 전까지는 촛불이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는 게 초심이 요 신문지 안에 들어가요. 달아가지고. 네. 물이 증발하니까. 타니까 엄청나게 불이 안 꺼져. 알았죠? 네. 그것도 몰랐네. 아, 이건 빵 같으네, 이거. 아, 버섯. 버섯. 버섯이 너무 좋아. 청양센터 이병용.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앞으로 알아나. 표고버섯 빵을 만들어.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똑같이 여기 금을 쫙쫙 그어주고 이래놓으면 먼지스러워 안 먼지스러워. 그럼 빵 이름을 표고버섯 빵. 그리고 영양분도 표고버섯을 갈아서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좋아 안 좋아? 네. 어, 이거 빵, 이거 먹은 게 서럽지 않나? 네네. 네. 빵이야. 이게 빵이야.
괜찮지? 네. 어? 어, 여기 있는 빵이 좀 있어? 비슷한 거 있나? 있어요. 어. 근데 이름을 표고버섯 빵으로 네. 지어야지. 그래요. 오면 좋다고. 이쁘게 생겼지? 그 내가 이렇게 턱 던져주면 이거 얼마나 좋냐. 이렇게 큰 게 잘 없었었어요. 어? 이렇게 큰 게 없었어요. 어, 근데 표고버섯이 이렇게 크노? 예. 이야. 아니 이게 빵이지 표고버섯이야 이게. 그지? 네. 이 표고버섯은 지구 우주와 비슷해. 가운데 있는 게 지구고 밖에 우주야. 동그라미지 그지? 봐봐. 좋아요? 이게 네. 우주의 모습이지. 그지? 네. 어, 상당히 멋있지? 네. 어, 앞에서 보면 빵인데 뒤에서 보면 우주야. 요게 지구야. 가운데 있는 게 바깥에 하늘이 쫙 보이네. 이쁘죠? 네. 어, 원래 표고버섯이 색이 약간 좀 이런 색인데, 그지? 네. 흰 색깔인데, 이런 반색이야. 이거는요, 되게 잘생겼어. 빵같이 생겼지? 네. 이거 보고, 여러분 한 하루 굶겨놓고 이걸 보여주잖아. 그러면 빵 생각이 나. 저녁 때쯤까지만 굶겨도 이거 보여주면 먹고 싶은 거야, 빵으로. 재밌죠? 네. 아, 우리 하늘 위에 오늘 이 케이크를 가져오고 꽃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레벨 5무가 올라가라! 어, 오늘 내 생일잔치 온 사람들 레벨 5무 올라가라! 세계 최고 명당 하늘 위에 온 사람들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 맞죠? 네! 축하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해가 50년 1월 1일이죠. 네. 네. 알죠? 네. 그때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야. 45년 8월 15일 날 2차 대전 끝났죠? 네. 2차 대전은 어느 나라가 싸웠어? 2차 대전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러시아가 아니야. 그거는 1차 대전 때 이야기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싸운 거예요. 네. 아죠? 그게 2차 대전이야. 그때 싸운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야. 그거하고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독일이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운 거야. 이게 2차 대전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태리가 끼어 있어요. 항상 반대 나라에는 이태리가 끼어 있어. 1차 대전 때는 어디 싸웠어? 1차 대전 때 어느 나라, 적국이 어느 나라예요? 1차 대전 때도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독일. 꼭 이태리가 끼어요. 독일하고 이태리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는 거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싸운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한패야. 지금 소련. 소련이 영국 편이었어. 그러니까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응? 그런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세 나라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라는 나라가 로마 출신이니까 파워가 상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이태리하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태리하고 싸운 거예요.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싸운 거야. 이게 1차 대전이에요. 그 1차 대전 때는 영국하고 러시아가 우방국이었어. 같은 전후야. 알겠죠? 네. 근데 3차 대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나.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 한국의 남북전쟁이 아니야. 한반도 전쟁이 3차 대전이야. 근데 이 세계 역사학들이 한국을 너무 무시해서 그래. 3차 대전이 지금 휴전 중이야.
3차 대전이 일어난 지가 75년 됐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74년이 됐지. 네. 이 3차 대전이 지금 휴전 중이야. 그게 한반도야. 18개 나라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18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싸운 거야. 이게 3차 대전이야. 이게 지금 휴전선이야. 38선이 아니야. 아직도 전쟁 중이야. 지금 1차 대전은 4년 싸웠어. 2차 대전은 5년 싸웠어. 3차 대전은 지금 74년 됐어. 74년째 전쟁 중이야. 대단하죠? 네. 이게 한반도야. 그래서 내가 2차 대전 중에 한반도에서 태어났어. 2차 대전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났거든. 그 나는 50년, 5년 후에 태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3차 대전이 오기 직전, 6개월 전에 내가 한반도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한반도가 동양의 예루살렘이야. 알았죠? 네. 이스라엘이 한반도 영토가 나는 작지만은, 이 경기도만 해, 이스라엘이. 경기도만 한 나라인데, 한반도는 이스라엘보다 크긴 크지만, 서울이 동방의 이스라엘이야. 서울이.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야, 여기가. 그렇죠? 네. 이 동방의 이스라엘인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알겠죠? 네. 또 그래서 여기를 소울이라고 그래. 영적인 도시야. 소울. 그래서 서울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소울이야. 알겠죠? 네. 이 소울은 영적인 수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이다. 허경영의 영이라는 뜻이 소울이야. 그래서 내 이름자 가운데 허경자, 경자가 있지? 네. 소울이 들어있는 거. 나는 신이면서 신의 영을 가진 소울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한다. 허경영. 정말 맞죠? 네. 그러면 H가 들어가는 신의 이름은 뭐지? H가 들어가는 신의 이름. 여러분은 가도 신이지만 원래 헤븐, 하나님 있는 헤븐, 백궁.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신을 제일 극존칭, 하나님을 최고로 극존칭하는 영어가 홀리스터예요. 홀리스터.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극존칭이야. 영어 사진에 보면 나와. 홀리스터 찾아봐. 예. 국어 사진, 영어 사진 나와. 홀리스터가 신을 최고로 존칭하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H자가 헤븐도 H, 헤드도 H, 심장도 H, 하트. 맞아, 맞아. 홀리스도 H. 맞죠? 네. 모든 호프, 희망, 기도, 호프. 모든 것이 H로 된 게, 수소는, 우리가 마시는 수소는 또 뭐예요? 하이드로젠도 H지?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H, 허경영도 H. 맞죠? 네. 그래서 H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 우리 심장도 H, 헤드도 H. 이 홀리스도 못 찾았나? 찾고 있습니다. 그 홀리라는 형용사는 있습니다. 홀리. 예. 그 홀리 형용사가 예. 무슨 뜻인지 아나? 성스러움이라고. 성스러움이라고 그러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극존칭이야. 성스럽다. 그게 홀리스터. 가장 성스러운 것. 맞습니다. 명사가 되잖아. 맞습니다. 예. 홀리가 성스러운 뜻이거든. 네, H-O-L-Y가. 예. 그러면 홀리스터. 최후로 성스러운 것, 이라는 뜻이 되잖아. 아, 네네. 최상급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홀리스터가. 예. 그럼 왜 최후로 성스러운 게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후로 극존칭할 때는 홀리스터. 마이 홀리스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신이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니야. 홀리스터. H가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다. 맞지? 네. 그래서 홀리스터가 신을 극존칭으로 부르는 이름이야. 갓 하면 그냥 신을 부르는 거지. 네. 근데 홀리스터 하면 신을 가장 존경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야. 갓 하는 건 금방 진 거지. 그래, 왜? 네. 그럼 그냥 신을 갓이라고 부르는데 신을 존칭을 넣어서 부를 때는 홀리스터 갓이야. 알았지? 네. 가장 성스러운 것. 신뿐이야. 맞나, 맞나?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홀리스터가 없어요. 피아니스트는 있어도 왜 안 그래?
알겠죠? 네. 그러면 H가 들어가는 게 헤드다, 심장도 하트, 헤드 전부 다 들어가지? 예. 뭐 홀리스트 뭐 다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이야기 못하는데 이렇게 신이는 그 H에 맞춰져 있고 또 서울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야. 왜? 영혼 아니야, 영혼. 신의 영혼. 소울. 그래서 이게 서울이야. 그래서 서울 옆에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사우스 서울. 그래, 그래. 네. 노스 서울. 웨스트 서울. 이렇게 서울이 자기들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못 붙여. 북경하면, 이거는 이, 그제? 네. 노스 서울이. 맞습니다. 노스 서울로 붙여야지. 진짜 서울은 서울에 있어. 내가 태어난 곳에. 아. 대단해, 안 해? 맞습니다. 대단한 것에 있는데 대단한 것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동방은 목이야 아니야? 아, 맞습니다. 목이죠? 네. 동방에 있는 대지. 동방에 있는 대지가 대지 해자를 나무 옆에 붙여봐. 핵이야, 핵. 아. 그래서 코리아를 꼬레 핵이라고 해요. 아. 동방의 대지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동방에 있는 이게 돼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해 아닌 다리가 네 개가 나온 돼지 다리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를 동방의 돼지가 돼지 해자를 동방을 나무 목자가 동방이잖아. 네. 갖다 붙여봐. 핵이 되잖아. 핵. 그래서 꼬레 이거는 핵이다. 영어로 C-O-R-E가 핵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돼지도 핵이야. 영어로도 맞고 우리 한문으로도 맞고 한반도가 세계의 핵이야. 이게 동방에 예수가 오면 동방의 예루살렘이야. 그 핵의 신이 나타나. 그래, 그래. 응? 네. 여러분들이 이 핵을 가문으로 쓸 때 핵을 이렇게 써. 이게 동방이죠? 네. 그지? 네. 여기에 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예. 핵 맞아 안 맞아. 이걸 C-O-R-E 코아 이게 꼬리 안 돼. 일, 네. 일본 애들이 A, B, C, D, E, F, G, H, I, J 그러니까 얘들이 Z니까 좌편이 뒤로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J 다음이 K란 말이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반도를 먹었으니까 한반도 일본 다음에 한반도가 더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 넣어버리면 이제 C에 넣으면 되겠나? 그래 안 그래? 네네. 그리고 꼬레로 되어있으니까 국호를 뭘로 바꿔? K. K로 바꾸므로써 좌편 다음에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K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통일이 됐으면 이걸 C로 바꿔야지. 맞아 맞아. 네. 아니 해방이 됐는데 왜 K를 쓰고 있냐. 그래서 이거 왜 애들이 이렇게 바꿔냐면 올림픽 선수 나갈 때 J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코리아가 그 다음 남발을 받게 하느라고 이래 한 거야. 올림픽 때문에 이걸 이렇게 K로 바꿔서 코리아를. 어떻게 자펜보다 한국이 먼저 앞에 있냐 이거지. 코리아 선수들이 일본 다음으로 서야지.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도 얘들이 전부 일본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썼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네.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이 순서대로 나가요. 우리 잠실에서 올림픽 선수 돌 때 ABCD 순서로 오지. 네. 그런데 일본이 먼저 오고 한국이 와야 되는데 한국이 세 번째 나타나고 일본이 저 열 몇 번째 나오면 일본이 망 대일본 제국을 망신이다. 이래서 이걸 바꾼 거야. 네. 여기다 K로 넣고 여기다 또 A를 넣어요. 여기 K자와 A자를 넣고요. 알았지? 네. G를 잡아뜨리고. 여기 왜 A를 넣냐? 이 말이 아무 뜻이 없게 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A를 안 넣었으면은 K-O-R-E 해도 꼬레가 돼버려. 꼬레면 핵이야. 발음상.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A를 넣어서 꼬리 R로 해버려. 꼬레가 아니고. 꼬레아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핵이 아니다. 이 한반도는 핵이거든. 이걸 일본이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네. 종교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대단하다. 좋습니다. 열린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동방에 재림 예수 메시아로 와 있다. 이거는 불로 이러고 말이죠? 네. 허경영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안 통하는 나무가 없고 안 통하는 물질이 없어. 통일장이죠? 네. 내 이름만이 이 우주 모든 물질과 소통이 돼. 맞죠? 네. 점점 전 세계 지성인들이 허경영을 연구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왜 다가오냐? 불로유 연구하다가 어머 안 썩는 물질이 있다는데 동방에 허경영한테 가야 된다니 이게 뭐야? 이게 나오겠죠? 네. 그 캐션 마크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잠꼬대하고 앉아 있어. 일로 오게 돼 있어. 알았죠? 맞습니다. 딱 주면은 8촌까지 어디가 아프든지 다 고치지지. 네. 그럼 내가 그 8촌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 그 8촌까지 있는 수백 명의 한 사람당 수백 명의 가족이 어디가 아픈지까지 다 알고 있어. 거기까지 다 고쳐져 있어. 왜? 여기서 테스트 해보면 돼. 맞습니다. 에너지 넣은 다음에 3촌 있어? 뭐 고종 4촌 있어? 어디 아픈가? 그럼 거기가 아프대. 해보면 나아 있어. 맞나 안 맞나? 네. 어디 어디 숨어 있어도 바로 내가 이 말을 한 것 동시에 그들의 몸이 달라져. 알겠죠? 네.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알았죠? 네. 천억 번을 여러분이 태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인밖에 안 돼요. 네. 여기 전체 위에 사도 8촌이 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다른 사람 아나? 네. 내가 에너지만 팍 줘버리면 전체의 사도 8촌 몸 아픈 데가 다 좋아져.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게 신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요. 네. 맞습니다. 사도 팔촌이 어디 살며 무슨 어디가 아픈지 아픈 곳이 어디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백궁에서는. 네. 그럼 나는 지시만 하면 걔들이 0초만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 백궁까지 가는 데만도 수십억 년이 걸려. 네. 왜? 빛의 속도로 가는데 120억 년이 걸리잖아. 네. 그래요, 그래. 네. 근데 내 말이 빛의 속도로 가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나? 아닙니다. 아니야, 말은 무진장 거죠. 네. 그러면 가려면 수천억 년이 걸려 백궁까지. 근데 나는 한마디 타고 백궁의 모든 대천사가 차차차 시스템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도 발전 다음 한 1억 군데 될 거야. 거기를 다 가서 다 고쳐버려. 빠르죠? 네. 내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거치지 않고 백궁에 탁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은 말을 하면 약 천억 년 돼야 그 소리가 백궁에 터져요.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120억 년이 걸리고 소리의 속도로 가면 그거에 몇백 배가 더 걸려. 네. 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답이 오는데 또 몇백 배가 더 걸려. 몇천억 년이 흘려버려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0초만에 착착착착 이렇게 시간도 안 걸려. 착 이렇게 다 해결이 돼버려. 착 하는 순간에 여러분 8천까지 이 수십억 군데가 고쳐져. 알았죠? 여러분 예사로 들어봤는데 이게 사람의 말소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 말은 바로 여러분 사도 팔촌까지 네. 다 고쳐져.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어머 저 시민이 하는 말이 이거 바깥에서도 안 들리는데 무슨 사도 팔촌이 이걸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 네. 맞죠? 네. 네. 안 읽어지네. 그럼 중풍이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철수와 영희가 어디로 갔습니다. 일상은 이게 중풍이 와 있는 거야. 아빠 최대한 빨리 하지로 와. 철수님이 왔다 놀랐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건 아버지 중풍 안 걸린 거야. 맞죠? 네. 뜰에 공강증, 깡공강증, 안다공강증 이렇게 하면 중풍이 안 걸린 거야. 여러분 한번 해봐. 시작! 별걸 다 까버린 거야. 뜰에 공강증, 깡공강증과 안깡공강증과 이걸 빨리 해보라는 거야. 시작! 그래 공짜지 안간 공짜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시 나도 같이 하자. 시작 때리 공짜지 말이 느린 사람은 중풍이 있는 사람.
요 정도 빨리 이제 뜰에 공항지 깡콩 깡콩 망가 공항지가 이래 이제 맞아 간장공장 공장장 저뭐 누구 막 이래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강경장 공장은 강시구고 된장 공장은 된시나 뭐 이렇게 아무래도 시작 간장공장 공장은 강시구 된장 공장은 된시나 강장 공장 공장장은 강시구 된장 공장 공장장은 된시가 그렇게 한 번 빨리 해봐요. 시작! 강장 공장 공장장은 된시가 내 세배였는데 내 세배 이런 말을 아나운서 별명하는 사람은 자꾸 연습을 해요. 떠리 공박지, 깡공박지, 안깡공박지가 이런 걸 하면서 간장공박지는 강시고 된장공박지는 된시다 뭐 이런 거 빨리 해야 어머 중풍이 안 걸렸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네. 머리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걸 빨리 해봐. 그게 말이 빨리 한다고 혓바닥이 느리잖아. 그러면 내 신경이 혈압이 좀 마비가 된 사람이야. 알았죠? 네. 오케이. 재밌죠? 네. 아유, 내가 나는 여러분하고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